안녕하세요. 리딩북스 팀입니다. 오늘 책은 오로라 탐험대 펭귄을 구해줘의 책입니다. 글 위문숙, 그림 박종인. 지난 겨울방학은 싫어. 아빠 펭귄이 빙판에 가는 자리까지 주춤주춤 나아갔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빙판에 따라 향해 훌쩍 뛰었다. 아빠 펭귄은 빙판에 발을 디딜 때 기우뚱거렸으나 바다에 빠지지는 않았다. 아빠 펭귄이 부랴부랴 걸어가는데 물개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아빠 펭귄이 알랄하게로 물개의 머리를 채색 때리자 물개가 재빨리 달아났다. 휴, 다행이다. 만약 물개의 머리에 받쳤으면 날아빠져서 버둥거렸을 것이다. 드디어 귀여운 아기 펭귄이 모였다. 아빠, 구해줘요! 아빠 펭귄을 아기 펭귄이 서 있는 빙판을 향해 마지막으로 몸을 날렸다. 아, 불사. 바닷속에 숨어있던 상어가 쑥 올라왔다. 그리고 아빠 펭귄과 아기 펭귄 사이를 가로막았다. 으악! 누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게임에서 아빠 펭귄은 상어와 공격을 받아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누리가 발을 동동 굴렸다. 에이, 다 왔는데 치사야. 치사하다, 치사해. 아이고, 또 펭귄이야? 우리 누리는 어릴 적부터 펭귄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커서도 여전하네. 누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빠가 큼지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다. 그 곁에는 역시 커다란 배낭에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누리를 보며 혀를 째째쳤다. 너는 치사한 게임을 몇 시간이나 하고 있어? 그만하고 책을 읽으란 말이야. 누리가 삐죽 입을 내밀며 투덜거렸다. 아까는 책 좀 덮으라면서요. 어머, 책 만화책도 책이니? 아주 만화책과 게임에 푹 빠져 사는구나. 누리는 엄마와 잔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게임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아빠 펭귄이 등장했다. 오존층 파괴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다. 거대한 펭귄 가족이 살던 빙하가 쩍쩍 갈라지는 장면이 나타났다. 아빠 펭귄이야, 아빠 펭귄과 엄마 펭귄? 세 마리의 아기 펭귄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빠 펭귄은 가족을 찾아 빙판을 다시 건너갔다. 엄마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다. 온누리, 엄마 아빠가 멀리 가는데 계속 게임만 할 거야? 누리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술만 달싹거렸다. 다녀오세요. 엄마가 팔짱을 끼고 무슨 말을 하려는데 아빠가 말렸다. 앞으로 삼촌아 누리랑 같이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그만합시다. 누리도 많이 속상해서 저러는 거라고요. 아휴, 없을 수 없잖아요. 5학년이면 그 정도는 이해해야죠. 당신이. 당신이 오냐오냐 하니까 놀이 버릇이 엉망이잖아요. 아. 전재우 다은이 놀이 때문에 힘들까봐 걱정이네요. 그때 덩치가 크고 오락부락하게 생긴 청년이 2층 계단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하하, 그럼 걱정은 넣어두세요. 제가 버릇을 확실히 잡아놓겠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누리가 사춘기인가 봐. 부쩍 말을 안 듣고 제목 때려라니까. 아무튼 학원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영어, 수학, 과학이요. 전 대원이 잘 좀 챙겨주세요. 아빠가 전 대원에게 다가가 넌지시 말했다. 우리 누리가 컵라면을 엄청 좋아하거든. 말을 잘 들을 때만 컵라면을 주도록. 전 대원이 누리에게 살짝 잉크를 했다. 누리의 약점을 잡았군. 컵라면. 누리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누리를 바라보다가 현관으로 나갔다. 아빠는 누리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고는 엄마를 뒤따랐다.
전 대원이 현관에서 배운 거 마치고 누리에게 다가갔다. 오늘이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속상해? 누리는 아무 대답 없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엎드렸다. 엄마 아빠가 첫날 떠난 첫날에 그렇게 흘러갔다. 누리는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극지 보호소 건물에서 지내고 있다. 왜 극지 보호소냐고? 누리 엄마 아빠가 극지 보호소 연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리네 집은 극지 보호소에서 걸어서 20분 거리면 도착하나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갑자기 남극으로 떠나게 된 엄마 아빠는 누리를 맡길 만한 곳이 없다면 극지 보호소에 데려다 놓은 것이다. 앞서서 극지 보호소라니 누리는 극지 보호소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누리 보호소가 떠올라서 짜증났다. 극지 보호소가 어떤 곳일지 누리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침 식당에서 전재호 대만하게 극지 보호소에 대한 설명을 10분째 듣고 있는 중이다. 남극과 북극이 지구 온난화의 해양 오염으로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거든. 맞으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바다가 더러지는 바다의 남극과 북극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뜻이야. 극지 보호소는 극지의 자연과 동식물을 보호하려고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한단다. 말로만 설명을 알아듣기 힘들지? 누리야. 2층에 있는 재밌는 자료가 많아. 구경하러 갈래? 누리는 손가락을 딱 내려놓고 일어섰다. 싫어요. 찌개랑 달걀 프라이도 손도 안 댔잖아. 더 먹지 그래. 누리는 고개를 세차게 젓고 방으로 들어갔다. 누리는 대원이 싫었다. 전 대원만 안 왔어도 이렇게 지겹고 심심한 겨울 방학은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는 누리는 엄마 아빠와 강원도에 놀러갈 생각으로 들떠 있었다. 눈썰매를 타고 만한 박물관도 둘러볼 계획이었다. 그런데 남극 기지에서 엄마와 아빠에게 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엄마 아빠는 누리를 맡길 곳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런데 전 대원이 누리를 맡아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덕분에 누리의 겨울방학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똑똑 대답도 하기 전에 전 대원이 문을 부슬 열고 들어왔다. 학원은 몇 시에 가니? 오늘 학원 쉬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왜 갑자기 쉬는데? 몰라요. 아무튼 오늘 학원 안 가요. 그럼 친구들 데려와서 놀아. 아니면 친구한테 놀러 가든지. 싫어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혹시 친구들이랑 싸운 거 아니야? 흥 아니거든요. 나 친구 엄청 많아요. 못 믿겠는걸? 그럼 점심에 뭘 먹을래? 왜 자꾸 내 말을 안 들어요? 친구 많다니까요. 그리고 밥 안 먹어요. 다이어트예요. 맙소사, 이렇게 비쩍 말을 하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요즘 다들 다이어트 해요. 전 대원님은 다이어트 안 해요? 다이어트? 지금 나처럼 뚱뚱한 사람 뚱뚱하다는 뜻이야? 잠깐 배가 좀 나왔을 뿐 뚱뚱하지 않잖아. 그리고 사람 그렇게 공격하면 못 쓴다. 전 대원은 기분이 상한 듯 문을 탁 닫고 나가버렸다. 누리도 분을 사귀지 못해 혼자 씩씩거렸다. 오늘이랑 내일 학원 방학이란 말이야. 그리고 친구들도 많다고. 왜 자꾸 의심하는데? 나 거짓말 안 한단 말이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다이어트는 거짓말이었구나. 아침을 조금 먹은 데에다 점심까지 굶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다. 누리는 술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천장은 아무리 뒤져봐도 과자나 라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극지 보호소 1층은 밤을 새는 대원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라 간단한 침구와 취사 도구만 갖춰져 있고 맛있는 곳은 2층에 있다. 이따던 아빠가 말이 기억났다. 그 아침 2층에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러나 누리의 발걸음은 어느새 2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연구실을 슬쩍 들여다보면 전 대원이 다 먹은 컵라면을 치우고 있었다. 전 대원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누리는 컵라면을 달라는 말이 차마
나보지 않았다. 그래서 괴수를 자료실 입구로 유리 진열장을 가리켰다. 전 대원이 흘까 보더니 대답을 툭 던졌다. 월석. 나무꾼에 떨어졌지. 누리는 아주 놀랐다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며 누가 들으라는 듯 말했다. 이것도 월석인가? 대원도 자기 알바 아니라는 듯 어깨를 쓱 올리더니 서류를 정리했다. 그렇지만 1분도 채 지나가기 전에 서류를 들고 누리적으로 쓱 지나가면 중얼거렸다. 화석. 아하, 이것은 월석이고 저건 화석이네. 월석과 화석. 월화? 아, 뭐예요? 그럼 저 수석이겠네요. 월화수잖아요. 지금 나 놀리는 거죠? 그냥 듣고 보니 수석과 목석까지 있으면 재밌겠네. 어쨌든 이 두 개는 엄청 귀중한 자료란다. 이건 달에서 남극으로 떨어진 월석이고 정말 고생된 고사리 화석이거든. 왜요? 월석은 달의 비밀을 알려주거든. 그리고 남극의 고사리 화석은 지구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나 마찬가지고. 원래 고사리는 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야. 그런데 왜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에서 발견되었을까? 원래 지구에는 대륙이 하나뿐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몇 개로 나눠졌고 그중 하나가 남쪽 끝으로 내려와 남극이 되었거든. 믿기지 않지? 믿어요. 개미에서도 펭귄 가족이 살던 곳이 조각조각 나뉘잖아요. 개미 과학적 상상력에 대단한 기여를 하는군. 누리는 컵라면에 대해서는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애꿎은 자료실 벽을 가리켰다. 저 꽃은 뭐예요? 북극에도 여름이면 꽃이 피거든. 저 꽃은 북극 안귀야. 안귀비야. 노란색이 참 예쁘지? 그 순간 누리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리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전 대원이 헛기침을 하고는 말했다. 이런 옛말이 있더라고. 컵라면 주면 안 잡아먹지. 누리, 컵라면 콜? 하지만 누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연구실의 무선 통신 장비에서 신호음이 울렸기 때문이다. 전 대원이 얼른 헤드폰을 쓴 뒤 마이크를 대고 말했다. 여기는 보검이다. 보검. 누리는 피식 웃었다. 보검? 박보검? 암호명은 막 그렇게 맘대로 지어도 되나? 난 뭘로 하지? 시우민? 비? 누리는 잠시 고민하며 통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전 대원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전 대원은 유인 드론, 무인 비행 카메라, 북극 극지 보호소 등 복잡한 단어들을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러다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전파 확인가 심하다. 무슨 일인가? 아, 남극, 남극. 결국 누리는 전파 컵라면을 급도 못하지 말고 보검 안전 대원을 바라보다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전 대원이 내려와 컵라면 누리에 컵라면 두 개를 건넸다. 누리야 배고프겠다. 어서 먹어. 그 말만 남기고 전 대원이 2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누리는 커피포트를 켰다. 그리고 젓가락을 입에 문 채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띵동 띵동 띵동. 현관문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몇 번을 울려도 2층에서 받지 않기에 누리가 인터폰을 들었다. 형사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누리가 문을 열자 아저씨 두 명이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물었다. 어른 없니? 마침 2층에서 전 대원이 내려오자 형사들이 물었다. 혹시 이름이 보근이요? 우리랑 같이 갑시다. 조사할 게 있으니까. 전 대원은 잔뜩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누리의 손을 잡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연구실 문을 잠가버렸다. 그러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형사들이 우당탕탕 쫓아왔다. 전 대원은 누리를 데리고 연구실의 비상계단을 지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인형 소형 헬기가 보였다. 아니 소형 헬기라기보다 생김새가 독특했다. 기다란 세막대기 네 개가 양옆으로 쭉 뻗어 있었다. 세막기 끝에는 프로펠러가 위아래로 달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왠지인지 양쪽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별빛도 환했다. 마치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마친 것 같았다. 누리가 워낙 무르는데 전 대원이 먼저 설명했다. 자율주행 유인 드론이야. 조종사 없이 무인으로도 운행 가능하고 지금 막 드론을 날려보낸 참이었는데. 전 대원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지근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형사들이 연구실로 침입한 모양이었다. 전 대원이 쳐다보는데 서서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어쩌지? 유인 드론이라도 타고 달아나야 하나? 형사 아저씨들인데 왜 달아나요? 형사가 아닌 것 같아.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지. 누리가 선뜻 말했다. 그럼 달아나요. 수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리는 약간 들뜬 표정으로 우리 유인 드론에 올라섰다. 전 기어는 계속 망설이다가 수상한 사람들이 옥상 문을 열고 나서 유인 드론에 올라섰다. 유인 드론은 아마 안면에 말할 것도 없고 선장까지 개입한가 모니터 스위치 등이 복잡하게 달려있었다. 전 대원이 조정하면 계기판은 버튼을 눌렀다. 프로펠러가 조금씩 빨라졌다. 그러나 유인 드론은 바닥에 부딪힌 채 떠오르지 않았다. 전 대원이 손에 묻은 땀을 바지에 닦고 조종관을 잡았다. 수상한 사람들은 이제 함성거리는 표정으로 유인문을 쿵쿵 두드렸다. 누리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빨리 출발해요! 전 대원이 눈을 질끈 감고 조종관을 휙 잡아당겼다.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륙을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마침내 모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유인 도리는 자유로워 흔들렸다. 그리고 프로펠러 8개가 빠른 속도로 돌자 유인 드론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누리가 외쳤다. 우와 떴어. 대원님 짱이에요. 나중에 조장한 거 배울래요. 이거 어떻게 배워요? 전 대원님 많이 타보셨어요? 전 대원의 대답에 모기처럼 자랐다. 뭐라고요? 첫 번째. 누리가 입을 열었다. 첫 번째라고요? 전 대원님 정말 멋져요. 아니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라고. 누리가 자기 힘을 의심했다. 어쩐지 드론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 같더니. 누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으악! 사람 살려! 내려주세요! 제발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전 대원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가 없어. 자동 운항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 옥저지로 날아가는 중이거든. 어디로요? 북극. 누리가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키며 말한다. 북극이라니 설마 저기 끝에 있는 북극? 전 대원이 고개를 힘없이 끄덕이자 누리의 울음소리 터져나왔다. 궁금한 세상을 똑똑히 알려주마. 궁금한 세상을 똑똑히 알려주는 궁세 똑갈이다. 알고 싶어? 배우고 싶어? 물어봐. 제발 물어봐줘. 꼬치꼬치 물어보면 시시콜콜 알려주는 궁사도걸. 우리나라에 정말 극지 보호소가 있나요? 아직은 없지만 극지 자연과 동식물이 계속 위험해진다면 언젠가 극지 보호소가 생길지도 모르지. 극지 보호소는 현재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극지 보호 연구소가 있어. 극지 기후와 생태의 변화를 주로 연구하는 곳이지.
북극의 다산 과학기지와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및 장보고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아, 남극과 북극의 바다를 누비는 쇠빙 연구선인 아라운호도 보유하고 있단다. 외선은 어떻게 남극에서 발견되었나요? 우주공간에서 지구로 떨어진 운석은 주로 남극에서 발견된단다. 남극의 오래된 빙하가 녹게 되면 그 안에 갇혔던 운석이 나오기 때문이야. 운석 중에는 달에서 떨어진 월석도 있는데 월석이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아주 귀한 편이지. 2013년에 한국과 이탈리아의 공통 3차대가 귀한 월석을 발견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 드물 안에 월석을 절반씩 잘라서 나눠가졌지. 지구의 대륙이 펭귄 마을을 빙판처럼 나뉠 수 있나요? 누리는 쉽게 수긍했지만 믿기 어려운 친구들도 많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달걀로 비유해 볼게. 달걀을 껍데기를 툭 치면 금이 생기잖아. 지구 역시 약 2억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원인으로 지금처럼 나뉘게 되었어. 유인 드론은 정말 있나요? 무인 드론을 본 사람은 많을 거야.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인 드론이 상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어. 중국이 개발한 이항 184 유인 이항 184 유인 드론은 최근에 사람 태운 시험 비행에 성공했어. 약 300m 높이로 수직 상승이 가능했으며 시속 130km까지 주행했거든. 또한 2020년에 시험 비행으로 선보일 플라잉 택시는 최고 시속 320km로 비행이 가능하대. 나더러 왜 편지를 쓰라는 거야? 전재호 대원님은 정말 고약해.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나에게 맡기라니. 난 남극과 북극이 지구 끝에 있는 사실을 사실밖에는 모른단 말이야. 아, 그리고 펭귄과 백곰이 있다는 정도? 어쨌든 남극과 북극이 대화 알게 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해. 어떻게 전할 거라고? 헤헤,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누리의 극지 보호소 편지 첫 번째. 극지를 보호해줘 얘들아. 남극과 북극의 자연환경이 점차 망가지고 있대. 지구 온난화와 해양 오염이 심각한가 봐. 지구 온난화는 날이 더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운 나라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아! 대륙 이동설에 대해 들어봤니? 지구는 약 2억 년 전에 하나의 땅덩어리였는데 몇 개로 나눠져서 흩어졌대. 그중 하나는 추운 곳으로 가서 남극이 되었다는 거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남극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었어. 추운 곳에서는 자라지 못하는 고사리가 남극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야말로 대륙이 움직였다는 증거 아니겠어? 그뿐만 아니라 남극에서는 공룡의 화석도 발견되었다지 뭐야? 오늘의 편지 끝! 아, 저도 더 보고 싶지만 이제 여기가 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게요. 그럼 다음 책으로 재미난 책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